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 같은 꿈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을 크게 갖고 또 꿈을 반드시 실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40회의 졸업생이 될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축원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40회 졸업생 축사로서 오늘 발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산학교 국장의 다음 지난 수업 전달이 되겠습니다. 국장의 다음
김효림, 김종수, 자, 훈련 학생들은 수상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떨어진 마음을 들잡는데 도와주시고 어떤 아프모 전략 마주 여러분하고 졸업생 여러분들과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흔들합니다. 그래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전라인이여 조국을 품고 세계를 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신교육할 때 전라고 화이팅했던 그 목소리를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듣고 저도 전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뒤에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졸업생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들이 교실로 입장을 해야 되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같이 이쪽으로 좀 빠져주시면 학생들이 일어나는데 기분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주로 좀 통로를 열어주십시오. 자, 네, 졸업생들은 저쪽 가운데 있는 주방 부분뿐만 아니라 운동장 펜스를 열어놨으니까 육상 테이블 정리해가지고 보시고 입사하시길 바랍니다. 유지가 오늘 얘 이렇게 이뻐. 야, 그럼 이 강단에 있을 거냐? 엄마랑 같이 추억에 유진 할 거 없잖아. 여기 강단 치우니까 같이 있어. 가자, 우리 가자.
엄마 여기 간단해. 선생님 손을 뻗고 하나 둘 선생님은 사랑과 위해 선생님은 사랑과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지금도 그 사람 갖고 있지요 선생님은 사랑과 위해 선생님은 사랑과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지금도 그 사람 야, 자기 거 보여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각자 나가서 해야 될 역할들 많으십니까? 어차피 뭐 다 고등학교에 무슨 책임이 주어졌고 그 책임을 다 하느냐 못하느냐, 나한테 주어진 역량을 다 발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죠. 결국 사회나가면은 머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차 강조했듯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머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박수! 아빠도 거기 찍어야지. 네, 아니 언니가 유진은 나도 너무 눈부셔.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사진 찍는 사람 찍어줄게. 지금 열방 넘게 찍고 있어. 야 나 말을 하고 찍어. 맞아. 하나 둘셋아 눈부셔. 아 예쁘다. 진짜 잘 나온다. 진강이는 어디 갔어요? 왜 안 와? 월장들인데? 원판이 좋대. 아 주머니. 아 원판이 좋대. 근데 원판도 좋지만은. 많이 찍었어. 많이 찍었어. 아, 너 좀 멋있게 찍어봐. 졸업식인데. 단독. 인진가. 얄마. 형이 봐. 아 힘들어. 아 형이 가만히 있어.